주필 첫손녀 여연이를 홍숙자 나무성가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. 첫손녀 예현이 서경수 큰아들 가정에 첫 딸이 태어났다. 빅덩이를 만나기 전에 내 소원은 나같이 쭉 찢어진 삼리팔 같은 눈이 아니라 어미 닮은 호수 같은 눈이기를 바랬다. 또 아복은 멋있게 쭉 뻗은 농다리를 원했고 할아버지는 자기를 닮은 검은 피부가 아니라 비너스같이 하얀 피부를 바랬다. 태어나자 모두의 소원대로 갖추어 태어난 것 같아서 소원이 다 풀렸다.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못해준 대신 손자들에게는 다 해주려고 소시적부터 다짐했었다. 그래서 못 알아들어도 아이에게 구연동화를 많이 들려주었다. 손자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자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말을 배운다는 건 너무 신기하고 순수하게 웃을 수 있는 감동의 순간들이었다. 개비가 지나가니까 할머니 위미 위미 한다. 어린 손녀와 손자를 돌보는 중 며느리는 어머님이 아이들을 보는 건 힘들다면서 애연이를 유아원에 넣었다. 끝날 때쯤이면 내가 데리고 다녔다. 같이 걸어오던 예언이가 하늘을 쳐다보다가 나무집 옥상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더니 시인처럼 오늘은 바람이 부네 긴 말을 이어서 한다. 너무 신기해서 세상에 벌써 우리 예언이가 단어를 이어서 말도 하네. 우리 예언이 천재 아닐까? 첫 손녀라 그런지 모든 것이 신기해서 큰 감동이었다. 조모, 조부가 있던 대가족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도 우리 아이들만이 대단하다는 그 마음을 딛고 자라서 어린 마음에 자신감을 넣어주어 어디를 가도 길을 펴고 조급해하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편안한 것 같았다. 사회생활에도 조상 밑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가지런한 인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. 우리 아이들 또 조부, 조모의 사랑 덕분에 모두 무난한 것 같다.